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영풍재지 보고 계신데요.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풍재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골판지 쪽에 원지 만드는 회사죠. 네, 네 이런 쪽에서 이번에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사모펀드가 갖고 있던 지분을 7년 만에 판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원지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고 있고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하다 하는 과정 쪽에서 재지 또 골판지 업종하게 되면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쳐주질 않았었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판다라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펀드멘탈에 맞춘 금액에 맞춰서 팔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오히려 어떤 재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평단이죠. 여기에 산업단지 쪽에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추가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 이런 네. 쪽으로 바라봅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 골판지 제조 관련한 기업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 특히나 영풍재지가 이렇게 연일 뜨거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각가는 2천억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좀 많이 그런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겠다는 근거가 되겠고 네. 게다가 나머지 업종들도 아니 나는 영풍재지보다 훨씬 실적 좋고 괜찮은데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레벨을 업시킬 수 있는 변화가 또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골판지 업종의 가장 큰 또 특징 특히 폐지 가격도 원자재 쪽이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죠. 네네.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특히 골판지 같은 경우는 앵커님도 집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죠 택배. 그렇죠. 네. 그렇죠. 수요 줄지가 않죠. 그렇죠. 거기다가 마트 가 보시면은 이제 쌓아놓을 때 야채, 뭐 배추나 무 쌓을 때도 이제는 박스에다, 그렇죠. 종이 박스에다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충분히 정가를 할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골판지에 대한 또 실적 변화의 기대감은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폐지 수입 중국에서 많이 하죠. 네, 근데 네. 이제는 또 못합니다. 아, 또 수급이 또 어렵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부분도 나오고요. 네. 네.